제가 일하고 있는 세트라가이는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 수출 기업입니다. 우주에서 검증된 위성체 개발 능력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약 30개 이상의 국내외 위성 사업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한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1999년 세트레가이를 설립했습니다. 300여 명의 임직원은 대전에 위치한 두 개 연구소에서 위성 기술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는 국내 유일의 위성 전문 기업이고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랑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주 사업에 있어서 세트레가이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위성 체계 개발 3대 핵심 기술인 위성 본체, 전자화학 탑재체, 지상 시스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공위성 기술을 뛰어넘어 인공지능 분야까지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시스템은 크게 위성 본체와 전자광학 탑재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광학 탑재체의 경우 0.3m에서 1m급의 고해상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소형 군집위성 시스템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품질 우주용 부품을 자체적으로 설계, 시험,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하고 제품 경쟁력이 높습니다. 특히 위성의 주요 핵심 부품은 자체 개발 기술력을 확보하여 최적화된 위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노력을 통해 위성의 설계부터 제작 조립, 환경 시험, 위성 발사와 초기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경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위성 시스템은 물론 위성 영상 공급 서비스와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 우주 개발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독자적인 우주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 저희 세트레가이와 하나그룹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룹이 가지고 있는 발사체, 그다음에 통신 이런 역량들과 세트레가이의 역량이 합쳐지면 전체 위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이런 통신 기술과 또한 에오로나 주아나는 발사체 위주로 진행을 했거든요. 세트레가이가 가지고 있는 위성 본체 기술력이 더해지면 우주 산업의 모든 조각을 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 네. 꿈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런 우주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그런 블루오션 영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와 세트레가이가 함께 한다 그러면은 향후에 좋은 시너지로 사업 기회를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튼튼한 인프라와 계열사 간 유연한 협업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과의 시너지를 통해 다양한 신규 고객의 확보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여 앞으로 더 높게 비상하는 세트레가이를 기대해봅니다. 그룹 차원에서 우주사업 추진함에 있어 세트레가이의 합류가 저희는 굉장히 큰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그룹과 세트레가이의 협업이 각 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가 앞서서 리드하고 또 세트레가이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서 우주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트레가이와 동행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환영합니다. 저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만 여건상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는 하고 싶었지만 시의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기대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가 저희랑 같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희가 다 접목하면 아주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